쿠로라는 좋은 미드라이너가 있음에도 유카를 영입했다. 두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궁금하다.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반 시즌 휴식한 스맵의 현재 컨디션이나 호흡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친구가 좀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챔프폭도 확연히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연습 과정에서 같이 해보고 있는데 서로 좀 시너지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쿠로 컨디션이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해서 힘냈으면 좋겠고 스맵은 현재 컨디션이나 호흡 원체 좀 뭐 쿠로랑도 똑같이 스맵도 경력도 오래됐고 좀 노련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팀 내에서도 게임 내에서도 그래서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는 있는데 처음 딱 들어와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콜업된 선수들이 많은데 이들과 기존 주전 선수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LCK 있는 경쟁력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당장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좀 천천히 이제 노후 대비하는 거고요. 이 선수들이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해서 콜업한 거고 그리고 또 저희 팀이 이제 자체적으로 유망주 팜 시스템을 좀 나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서 저희 팀으로 이제 많은 유망주들 영입하고자 하는 욕심도 조금 있었고 네, 그래서 콜업을 좀 많이 시킨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지금 분명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는데 터트리느냐 못 터트리느냐는 저희 바텀 듀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번 스플릿이 데뷔 후 겪는 두 번째 스플릿으로 알고 있다. 데뷔 스플릿에 비해 다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거나 배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서머에 대한 개인적인 포부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데뷔 시즌에 비해 경기에 대한 임하는 자세나 외적으로 프로 경각심 같은 걸 많이 배웠다 생각하고 서머에 대한 개인적인 포부는 팀 목표랑 제 개인적인 목표랑 둘이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롤드컵 우승이고 롤드컵 우승까지 서포터 선수 다른 선수들한테 기량 안 밀리면서 2020년 새 챔프를 듣고 싶습니다. 모든 감독님께 질문이고요. 매 시즌마다 라이징 스타가 등장한다. 각 팀별로 서머 스플릿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를 뽑는다면 이라는 질문인데 모든 감독님께 던지는 질문이 지금 연달아서 3개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헷갈리실 수 있으니 그냥 하나씩 일단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시즌마다 라이징 스타가 등장하는데 각 팀별로 서머 스플릿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를 한 분씩 꼽아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뭐 라이징 스타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밋 바구테 선수가 요새 연습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서머 때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손현민 선수가 저희 팀에 복귀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더 장점이 더 늘어나서 온 상태여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맵 성경호 선수가 뭐 신인은 아니지만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좀 설레고 있고 뭔가 휴식 기간 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썸머에 좀 토해냈으면 좋겠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을 좀 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의외로 요즘 김혁규 선수가 굉장히 폼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전반적인 게임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김혁규 선수가 활약이 좀 서머 때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인 선수들 중에 없고 페이커 테디가 든든하게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BDD 선수가 모든 미드라이너 다 때려잡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랭이리에 빛나는 쇼메이커 선수가 활약이 기대됩니다. 선수를 앞에 두고 다른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다윤 선수 꼭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저는 저희 바텀 듀오 두 명 다 뽑고 싶은데
시우가 도현이가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우도 더 잘해줄 것 같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줄 것 같고 네, 바이퍼 박도현 선생님이 이번 시즌에 최대 거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팀 리치 선수가 아무래도 주목도 많이 받고 있고 욕심도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활약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팀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 팀은 어디인지 이유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젠지 팀이 이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그 열린 대회에서도 활약을 봤을 때 정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T1이나 젠지나 뭐 기존 강팀들 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팀은 DRX거든요. 틀 잘 깨고 게임 재밌게 하고 저는 그거 자체가 저희 LCK판이 약간 좀 재미 요소가 더 가미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굉장히 강하게 뽑고 있습니다. T1을 뽑겠습니다. 저도 T1을 뽑겠습니다. 저도 T1을 뽑겠습니다. 저희가 T1한테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젠지를 뽑겠습니다. 다 잘해서 저는 원래 이제 T1이 되게 시스템적으로 단단하고 무너지기 힘들게 강하게 잘하고 있어서 T1을 꼽고 있었는데 요즘은 젠지가 선수 한 명 한 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좀 젠지 담은 네, 젠지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젠지를 꼽겠습니다. 한 팀. 저 뽑기 힘든데 T1도 그렇고 젠지도 그렇고 강력해서 저는 뭐 두 팀 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은 T1이 우승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저희가 스프링 때도 그렇고 가장 힘든 상대가 T1이라고 생각해서 T1이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DRX가 이번에 잘 할 것 같고 선수 개개인 그리고 5명의 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